폐암 4기셨어요. 네. 근데 정말 첫 번째 사진은 완전히 하얗게 뒤덮여 있어요. 암으로. 네, 네. 정말 까만색이 보여야 되는 까만색이 안 보일 정도로 뒤덮인 사진에서 이제는 암이 많이 사라진 네. 사진을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떠시냐, 사모님 상태가 어떠시냐 했더니 당연히 퇴원하셨고 기력이 날마다 회복되고 계시다고. 네, 오늘은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 찾으시는 분들이 제 메일에도 엄청 옵니다. 근데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네.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래도 작가님 영상이 많이 퍼져가지고 네. 혈액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 메일? 네, 예, 예. 아, 피디님 메일? 네, 대신 메일. 왜냐면 작가님 연락이 안 닿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작가님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하고 작가님을 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지금 저희 약국에 너무 전화가 빗발쳐서 직원들이 지금 약국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막 약국에 전화하시지 마시고 저랑 전화를 한다고 해서 상담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톡에서 열방약국 채널을 추가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병기와 치료 현황 또 불편한 부분들을 일단은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을 응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너무 묻지 마시고 카카오톡 열방약국 채널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작가님입니다. 약국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이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알려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전화번호는 제가 일반 전화번호를 바꿔놨어요. 네, 핸드폰으로. 네, 네. 그러니까 010-9112-9843인데요. 네. 네. 여기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문자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문자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작가님 영상이 올라간 지도 벌써 이제 꽤 됐잖아요. 네, 네. 두 달 세 달 됐나요? 2달 조금 안 그쵸? 됐죠. 이제 2달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첫 영상 올라가고 나서부터 네. 작가님 만나서 네. 작가님 상담을 해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많죠. 좀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작가님의 상담을 받고 나서 네, 네. 나아진 케이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있죠. 최근에 정말 저도 너무 기뻤던 케이스는 정말 2월 초에 유튜브가 뜨자마자 네. 원주에서 이걸 네. 보고 그냥 약국으로 무작정 찾아오신 예,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환자는 어디 계시냐 했더니 국립암센터에 입원 중이시고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네. 아니 환자 상태도 제가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일장에 나오는 저희 아버지가 드신 보충제를 다 달라고 그러셔서 네, 네.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 상태를 소상히 알 수 있는 검사지와 네. 혈액검사지라도 최소한은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빠꾸를 세 번을 한 거예요. 세 번, 원주에 사시는 분은? 원주에서 그래서 한번 오셨고, 네.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또 이제 검사지랑 가져오셨는데, 조금 네. 미비했어요, 검사지가.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또 빠꾸를 시키고, 또 세 번 오셨을 때 이제 약을 이제 조금 최소한으로 드렸는데, 네. 부인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나 저를 감동시켰어요. 와. 네. 네, 우리 아내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내 뭐 꼭 낫지 않아도 됩니다, 약사님. 네.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입원 중이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드려도 네.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드실 수나 있을지 제가 네.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먹이겠다고 그러면서 약을 가져가셨어요. 네. 근데 또 정말 지난주에 네. 오신 거예요. 근데 한 달 좀 넘게 만에 오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봤어요. 워낙 많은 환자를 보니까 그쵸. 예약도 안 하고 오셨길래 예약을 안 하고 오셨네 했더니 약사님한테 꼭 보고 다시 재구매하려고 왔습니다 하시는데 목사님이 지금 자기 아내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네. 근데 폐암 4기셨어요. 네. 근데 정말 첫 번째 사진은 완전히 하얗게 뒤덮여 있어요. 암으로. 네, 네. 정말 까만색이 보여야 되는 까만색이 안 보일 정도로 뒤덮인 사진에서 이제는 암이 많이 사라진 네. 사진을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떠시냐, 사모님 상태가 어떠시냐 했더니 당연히 퇴원하셨고 기력이 날마다 회복되고 계시다고 약을
더 막 떨어지실까봐 네. 약을 더 막 충분히 가져가셨어요. 네. 원주에서 서울을 그냥 한 걸음에 그냥 오시고 네. 너무 이제 놀라운 기적이죠. 그 네. 사진 자체를 보면 한 달 만에 그런 폐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저도 참 놀랐고요. 네. 뭐 제가 뭘 많이 도와드렸다기보다는 네. 그분의 간절함, 기도의 힘도 엄청나게 한 99%는 그거에다가 기도의 힘의 1%의 저의 좀 도움이 네. 됐다고 봅니다. 그럼 보통 사기면은 이게 네.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런 비소세포 폐암의 사기 생존율은 한 네. 10%, 많이 봤을 때 10%. 근데 그분은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그 중에 저도? 네네. 안 좋았고 병원에서도 네. 좀 어렵다라고 하신 상태였거든요. 네네. 작가님께서 이제 그 혈액 검사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 거를. 네. 그 봤을 때 그 느낌이랄까, 그 어떠셨어요, 그거는? 안 좋죠. 얼마나 안 좋았어요? 제가 네.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네. 나지 않지만, 네. 네. 어쨌든 이제 폐암 환자가 입원했다는 거는 이제 숨쉬기도 힘드신 상태고 네, 그런 상태였죠. 네. 그 이제 두 번째 오셨을 때 미비하다고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미비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혈액 검사지가 네. 너무 항목이 적었던 거죠. 아, 검사. 네, 한 다섯, 여섯 가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네. 더, 이제, 기수가 높기 때문에 좀 봐야 될 항목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지난번 것도 봐야 되고, 네, 네. 예, 현재 것도 봐야 되고 하는데, 뭐, 한 네다섯 가지 검사 딱 그것만 가지고는, 네. 항암제를 맞는, 네. 필요한 그 수치만 가지고는, 네. 제가 환자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뭐, 한 6개월 전 거라든지, 네. 그러고 최근 거에 혈액검사, 좀 전면적인 혈액검사지, 네. 그 다음에 조직검사지에도 내가 무슨 변이가 있는지, 뭐, 이렇게 그 유전자 검사한 거라든지, 네. 그 암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검사지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무작정 약국을 오세요. 그냥 몸만 네.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시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무슨 환자의 얼굴만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쵸. 최소한 검사지와 또 일목요연하게 이제 본인의 상태를 A4 한 장 정도로 써오셔야 돼요. 언제, 네. 무슨 병이, 네. 원바람이 뭐 2018년에 시작이 됐는데 19년에 뭐 전이가 됐고 어디 간이나 폐전이가 됐고 뭐 항암제는 뭘 썼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네. 좀 써오셔야 돼요. 네. 그거를 말로 풀면 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번에 딱 보면 1분이면 볼 거를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고 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네. 여러분의 상태를 좀 지나간 병력을 네. 써오셔야 돼요. 무슨 항암제인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네. 지난주에는 또 유방암 사기신데 네. 라오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출국한다는 거예요. 네. 3일 후 출국인데 너무나 해맑게 그냥 약사님을 꼭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셨는데 네. 그럼 유방암 사기신데 무슨 유방암이시냐 네. 모른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네. 모르셨어요. 네, 네. 그러면 혈액검사제 가져오셨어요. 어때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냐? 그래서 세브란스더라고요. 네. 세브란스 핸드폰을 달라 네. 앱이 있어요. 아, 네. 종합병원은 그 환자 전용 앱이 있거든요. 그걸 깔면 최근 혈액 검사 내용이 나와요. 그 제가 다 설치를 해가지고 네. 봐드렸어요. 네. 되게 해맑게 오셔서 선교사님이셔갖고 제가 화를 안 냈는데 네. 다른 분이었으면 빠꾸. 네. 그렇게 오시면 빠꾸예요. 제가 네. 일일이 그거를 다 혈액 검사지를 찾을 수 있게 앱을 깔고 이거 네. 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무슨 항암을 하셨나요? 했더니 모르신대요 또. 임상만 12번 하셨는데 네. 그분의 혈액을 봤는데 정말 작년에 휠체어 타고 입국을 하셨고 네. 너무 상태가 어려우셔서 이제 기독교 방송 CTS에도 방영이 되셨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연이 그래서 네. 전국에 많은 믿는 분들이 기도를 하셨나 봐요. 네. 사기 암이시고 네. 혈액 검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종양 표지자라는 거 한 가지만 약간 정상이 0에서 5면 8 정도? 그건 정상입니다. 4기에서. 제가 너무 좋아서 네. 어머 선교사님 이거는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몰라.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아 이건 기도의 힘이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야.
그 선교사님은 별다른 치료 방법은 네. 안 하셨는데 네. 제가 만난 사기 중에 혈액 검사가 너무 단기간에 정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도 중국에 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 영양제 하나만 드렸습니다. 네. 이런 적은 없어요. 사기 환자인데 네. 한 달에 네. 5만 5천 원 종합 영양제 네. 6개월 분만 드린 경우는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가짐 또 어떤 그 전능자한테 네. 의뢰하는 것이 이 사기암에는 또 가장 큰 치유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사기암 환자들을 다뤘을 때 지금 극적으로 정상이 되신 분이 네. 그 두경부암 환자도 계신데요. 네, 네. 그분도 사모님이세요. 얼마나 남편들이 또 주위에 지인들 분들이 기도를 하셨는지 네. 제가 그렇게 다 했다고 해서 다 좋아지면 그거는 그럼 여기서 제가 못 모시죠? 제가 그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는 그냥 딱 그 모든 그 기도 위에 숟가락 하나만 딱 얹은 거죠. 솔직히 숟가락만 얹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신앙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말기암 환자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치유의 큰 방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그 멘탈, 정신의 중요성을 네, 네. 강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앙이 좀 네. 도움이 많이 되나 보군요. 네, 엄청 이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 이제 작가님 이제 좀 만나서 상담 받으려면 이제 혈액 검사가 이제 필수니까 네. 그 이제 검사지 이제 어떤 것도 받아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네. 톡으로도 계속 물어보시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일단 혈액 검사지를 병원에서 다 띄어 와야겠죠. 몇 개월씩 띈 다음에 네. 이제 표로 만드세요. 네. 그러니까 매번 저한테 요번에 또 혈액 검사지 나왔는데 분석해 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전 거를 또 막 찾아서 보기가 네. 지금 환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네. 본인이 딱 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그런 환자는 저한테 굉장히 이쁨을 받죠. 네. 막 기쁘게 상담을 막 하는데 저도 이제 눈이 너무 아파요. 네. 이게 사진으로 올려오시면 이걸 확대해가지고 막 찾아서 그쵸.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 가로로 눕혀서 오시면 이게 세로로 네.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네.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게 혈액검사 받으러 갈 때 꼭 네.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가 이것부터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네. 대학병원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동네 가정의학과 가셔가지고 네. 몇 가지 항목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어떤 항목들을 좀 추가해서 네. 받아야 되는지 설명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백혈구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호중구, 임파구, 단핵구. 이게 이제 백혈구 관련 항목인데 네. 요거 여섯 가지 넣어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수치 알아야죠. GPT, GOT, ALK, ALP 이렇게 간수치 항목 넣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도 하나만 있지 않아요.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이 네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혈당, 혈당 수치. 그 다음에 뭐 더 추가로 하실 거면 비타민 D 수치. 네. 그 다음에 NK세포 활성도. 그 다음에 신장 또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어차피 한번 뽑는 거니까 네. 그렇게 전면적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체크하면 돼요. 비용 추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니까 한번 할 때 좀 이렇게 자세히 해놓는 것이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알아보는데 필수고 또 한 가지는 종양 표지자 간암이다 췌장암이다 뭐 난소암이다 하면 그 특이한 그 종양 표지자가 있어요. 네. 그 종양 표지자 자기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추가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제 종양 표지사를 제외한 거는 모든 암 공통인 거고 네. 그 종양 표지사는 내가 해당하는 암에 대한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보통 CEA, 네. 간암은 AFP, 뭐 췌장암, 간암 이런 분들은 CA19-9, 네. 뭐 CA125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검사를 하면 이제 검사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 결과지는 네.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병원마다 다른가요? 결과지가 조금씩 순서도 다르죠. 그럼 이제 항목을 이제 그 검사명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